모든 것은 한순간이었다. 돈이 1, 2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건은 계속됐고. 그렇게 사람들은 피해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는데. 네, 혜택 박준호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그쪽으로 좀 받으러 갔으면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저울질하며 교묘하게 범행을 저지른 남자. 얼굴 없는 용의자의 범죄, 그 끝은 어디일까? 그날 그 남자로부터 전화가 온 것은 전혀 뜻밖의 일이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왠지 익숙했던 번호. 네, 혜택 박준호입니다. 예, 에버 320 노트북 사기를 했던 김민상입니다. 방금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그쪽으로 좀 받으러 갔으면 하는데. 아, 그래요? 뭐, 그럼 뭐 저희도 좋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건 준비해 놓을 테니까 보자, 한 5시 정도 돼서 오시면 되겠네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모든 것은 그때와 같았다.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 순식간에 불안한 기운에 휩싸인 박준호는 급히 어디론가 다시 전화를 거는데. 감사합니다. 중부서 사이버수사 팀 장인사입니다. 예, 형사님. 예, K-TEC 박준호입니다. 예, 그때 그 번호하고 똑같은 번호 지금 또 전화 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예. 다시 정도 됐습니다. 박준호의 전화. 그것은 수사팀에게 결정적인 단서였다. 예. 예. 꽤 오랜 시간 동안 교묘하게 수사망을 빠져나간 용의자. 전화 신고가 들어왔는데 용의자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만나기로 했답니다. 박준호의 신고 전화를 받은 부산 중부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은 급히 인력을 소집, 검거 작전에 돌입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시간 문제였다. 같은 시각. 박준호는 수사팀을 기다리며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안녕하십니까. 아까 전화드린 김민성입니다. 아, 예. 안 그래도 이쪽으로 지나가는 길에 빨리 받아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 상품은 어디 있습니까? 아, 예. 아, 고맙습니다. 예. 예. 이대로 여기서 그를 놓쳐버리는 것일까. 불안한 마음에 박준호는 조심스럽게 그의 귀를 밟는데. 네, 형사님. 예. 예,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저쪽으로 골목길로 지금 갔습니다. 예, 예. 급히 현장에 도착한 수사팀은 박준호가 알려준 길을 따라 용의자 홍재길을 추적했다. 홍재길. 뭡니까 이거 지금? 에? 아, 뭐 하는 건데요? 아, 나 보세요. 아, 홍재길 당신을 아, 왜 하십니까?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는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진짜 아픕니다. 네? 가만히 지금 왜 이러시는. 자신에게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홍재길. 그동안 그는 어떤 일을 저질렀던 것일까. 왔나. 배고프다. 밥도.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밥도 안 먹었노? 니하고 같이 물라고 기다렸다 아이가 지금까지. 오늘도 연락 없더나? 아? 어, 뭐 종일 기다린다 연락이 없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어? 아, 또 무슨 이야기를? 우리 그냥 여기서 그만두자.
막말로 오빠랑 내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서로 아쉬울 거 없다니까. 야, 김소미 또 시작이 가. 그만해라 좀. 또 시작이 아니고 나는 이제 진짜 못 견디겠다. 야, 김소미, 소미야.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다. 고맙습니다. 잘하십시오. 한때는 자신에게도 떳떳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몇 개월씩 일용직을 전전했던 세월이었지만 홍재기는 그런 삶에 만족했고 열심히 했다. 여보세요? 성희가. 오빠 애란다. 그래. 밥은? 밥 먹고. 언제나 자신조차도 장담할 수 없었던 하루하루였지만 그녀가 있었기에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빨리 가야겠네. 늘 부족한 것이 더 많았던 생활이었지만 남들처럼 소소한 일상에 만족했던 홍재기. 그때는 이런 게 인생이라고 여겼었다. 이런 삶도 나쁘지 않다고, 내일은 조금 더 나을 거라고 믿어왔던 지난 날들. 그때는 이 작은 행복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어긋나 버렸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 이런 생활은 잠시일 거라고 늘 자신을 다독여 왔지만 이제는 그것조차도 위로가 되질 못했다.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믿어달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던 홍재길. 그것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예전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때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홍재길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았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는 노릇이었다. 다음 날 홍재길은 무작정 집을 나와 거리를 배회했다. PC방으로 들어간 홍재길은 구인 구직 사이트를 보며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는데, 무조건 부딪히고 무엇이라도 이겨내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자신이 갈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렇게 홍재길은 매일같이 일자리를 구했다. 이따금씩 일용직 일을 하며 조금이나마 생활비를 충당했고, 시간이 날 때면 언제나 더 나은 일을 찾기 위해 애썼다. 아, 예. 지금 근처에 왔습니다. 예. 아, 서류 다 준비했고요. 예, 예. 그럼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예, 예. 하지만 매번 자신의 기대는 무너졌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곳은 어디였을까? 이제 와서야 깨달은 현실. 그것은 홍재길에게 절망과도 같은 말이었다. 석 달 남짓 매일 똑같은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었다. 그 시간 속에서 홍재길은 이제 예전의 다짐 따위는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야, 다만 몇 백만 있어도 요래 물건 떼갖고 팔아도 제법 돈이 될 긴데. 일 깔끔하고 또 앉아서 가만히 주문 받으면 되고 또 사장님 소리 듣는다 아이가.
여기 딱인데. 뭔가 해야 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야, 이게 얼마나 간단하노. 나도 이런 거는 진짜 잘할 수 있는데. 그때 홍지길의 눈에 수많은 댓글이 들어왔다. 그것은 홍지길에게 마치 어떠한 신호와도 같았는데. 의외의 곳에서 자신의 비루한 처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홍지길. 생각해서도 안 될 일이었지만 그 순간 홍지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평범했던 어느 날 오후, 그날 김정은은 홍지길의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 김정은 씨입니까? 여기 나우텍입니다. 아, 네. 아,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직원 실수로 리퍼 제품을 보내드려가지고요. 그래요? 그럼 어떡하지? 저 혹시 노트북 사용하셨습니까? 아니, 아직 안 썼는데 내일 중으로 회사에 등록해서 쓰려고 했었거든요. 아, 그러면 어떡하죠? 아, 잘 됐네요. 지금 그 계신 곳이 하만동 맞죠? 예, 저희 택배기사님을 보내드릴 테니까 대충 싸가지고 보내주십시오. 반품 처리되는 대로 새 제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게요. 아, 참, 기사님은 언제 오시는데요? 아마 3시쯤이면 도착을 하실 겁니다. 그 김정은 씨 전화번호를 가르쳐드렸으니까 바로 전화 갈 겁니다. 네. 어떤 속셈일까? 홍지기는 자신을 판매처 직원이라고 하며 김정은과 꽤 긴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2시간 후. 아, 네. 아, 그러면 4층으로 올라오시면 제가 입구로 나갈게요. 예. 택배기사가 도착했다는 말에 미리 포장한 노트북을 들고 나간 김정은. 하지만 택배기사는 다름 아닌 홍지길이었다. 아, 저 김정은이십니까? 예. 아, 예, 안녕하세요. 그 나우텍 그 반품 때문에요. 예, 여기 포장은 다 해놨거든요. 예.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예. 예, 됐습니다. 여기. 예. 반품 접수증까지 만들어 오는 등 김정은을 상대로 치밀하게 범행을 하는 홍지길. 하지만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김정은은 홍지길에게 노트북을 넘겨주고 마는데, 그의 범행은 이것이 끝이었다. 아무도 자신을 알 수 없었다. 별거 아니네. 이제는 감쪽같이 사라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 홍재들이 범행을 시작한 이유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제 범행을 선택을 했는데, 자신이 우려와 달리 인터넷 사이트 물품 판매 사이트가 검증된 사이트라고는 우리가 볼 수는 있으나 전부 개인 사업자가 입점해 있습니다. 입점해 있는 관계로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하고 해서 처음에 쉽게 범행에 성공하자 홍재길은 계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2월부터 시작한 홍지길의 범행은 반년을 넘기며 계속됐다. 조금이라도 정보관리가 허술하거나 구매자의 연락처가 남아있는 사이트는 언제나 홍지길의 표적이 됐다. 더 이상 홍지길에겐 거리낄 것이 없었다. 범행은 쉬웠고 간단했다. 아, 예. 저 오벤 77이 산다고 입금한 사람입니다. 잠시만요. 성함하고 아이디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이디요? 아, 예. MKM212입니다. MKM212. 아, 박영준 씨요. 예, 제가 박영준입니다. 아, 근데 물건이 와 도착을 안 합니까? 네? 아직까지 안 갔다고요. 오후에는 그저께 저희가 일괄 배송했는데. 배송 조회 해보셨어요?
아, 내가 지금 출장을 가야 되는데, 예? 하루 만에 보내준다더만 이게 뭡니까, 지금? 에이, 내가 지금 밖이라서 인터넷 사용이 안 되니까 그 조회 좀 해주십시오, 지금 어디쯤인지.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자, 잠시만요. 아, 지금 배송 중이니까 오늘 안에 받아보실 수 있겠네요. 그 지금 배송지가 어딥니까? 우리 집 오는 거 맞지? 아, 네. 자택으로 돼 있네요. 제가 지금 6시로 비행기를 타야 되거든요. 예? 그 제가 집에서 못 받으니까 회사로 좀 보내주십시오. 아, 그 기사님 그 연락처 좀 가르쳐주세요. 아, 뭐 이렇게 일을 처리합니까? 아, 네. 저 스피드 택배고요. 저 보자. 기사님 전화번호가 011-488-6653입니다. 예. 마치 자신이 구매자인 것처럼 행동해 손쉽게 택배 배달원의 연락처까지 알아낸 홍지길.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택배 기사십니까? 예. 저 오늘 그 노트북 받기란 박영준입니다. 아, 다른 게 아니고 그 집으로 말고요. 제가 오늘 집에 갈 일이 없고 회사로 좀 보내주셨으면 하는데. 아, 괜찮겠습니까? 아이고,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지금 어디쯤이신데요?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여기 그 창신동이거든요. 아, 그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판매자에게는 마치 구매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가 하면 구매자에게는 마치 판매자인 것처럼 속여 범행을 해온 홍재길. 그의 수법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택배 기사까지 속인 홍재기는 중간 지점에서 만날 것을 약속한 후 물품을 가로채려 했는데. 박영준 씨. 예, 제가 박영준 맞습니다. 예, 여기 사인. 아, 예. 아이,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예. 아이, 고맙습니다. 홍재길이 판매업체까지 속인 후였기 때문에 택배업체에서는 확인을 해도 별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과 같은 절차도 매번 쉽게 넘어갔다. 그날 홍재길은 정보관리가 허술한 사이트에서 입금을 완료했다는 구매자들의 댓글을 보고 범행을 생각해냈다. 범행을 시작하기 전 홍재길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리 대포폰을 구입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범행을 위해 무려 넉 대에 달하는 대포폰을 구입한 홍재길. 대포폰을 준비하는 것으로 모든 범행 준비가 끝났다. 홍재길은 입금을 했다는 구매자의 댓글을 본 후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구매자인 것처럼 속여 배송지를 정정, 물품을 가로챘다. 저 5077이 산다고 입금한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아, 예, 예. 아, 고맙습니다. 여기 그 창신동입니다. 예예예. 예, 예. 지금 그 어디쯤이십니까? 아, 그래요. 그럼 중간쯤에 만나면 되겠네. 예예. 예. 홍재길은 제품 배송이 완료됐을 경우 택배업체 직원을 가장해 판매처에 전화를 걸었고 그렇게 구매자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그 후 제품에 문제가 있다며 구매자에게 반품을 유도했다. 자신의 신상을 모두 알고 있었기에 구매자들조차도 홍재기를 의심하지 못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게요. 아, 기사님은 언제쯤 오시는데요? 모든 범행은 인터넷과 전화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홍재길의 얼굴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홍재길은 택배기사로 가장해 직접 방문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애초에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범죄는 번번이 성공을 거두었고 홍재길은 이제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범행을 통해 편찬 물품의 사진을 찍은 후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올려 판매를 하는 것으로 이익을 남겼다. 사업이 별거 있나? 요런 게 사업이지. 투자 한 20만 원 정도 싸게 팔아도 개떼같이 몰리겠네. 이제 그의 세상은 그곳이었고 오로지 그 속에서 자신이 존재하고 있었다.
좋아. 여보세요? 예. 아, 입금하셨습니까? 예, 예. 아, 지금 제가 밖에 나와 있는데 입금한 거 확인하고 바로 그러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 어디십니까? 아, 예. 그 팔복동 우정 빌딩. 예, 1층 휴게실.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갖다 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예. 홍재길은 항상 새 제품을 정상 가격보다 싸게 팔았기 때문에 작물은 언제나 간단하게 처리됐다. 예, 예. 의지야. 맞습니다. 이거 제가 한 번도 사용하는 새 제품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갑자기 돈이 좀 급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진짜 새 거네요. 예. 홍재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7차례에 걸쳐 총 2,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했는데.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모든 범행과 거래에서 대부분을 사용했던 홍재길. 제가 지금 바로 다시 전화드릴게요.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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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아, 제가 보는 거 맞고요. 예. 아, 언제쯤이야? 아, 가능합니다. 예, 예. 아, 바로 보내드리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예, 예. 예, 그렇게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랬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홍재길의 흔적은 남지 않았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라곤 그의 목소리뿐. 단지 그것뿐이었다. 일주일 넘게 물건을 기다려봤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다. 처음 전화가 온 번호로 연락을 해봤지만 모든 것은 허사였고 일주일이 훌쩍 넘어서야 김정은은 경찰서를 찾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일이라고 직원이 제 연락처를 알려줬는지 연락도 안 되는 것 같고 한 번도 안 쓴 새 노트북이거든요. 돈이 1, 2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택배기사가 좀 의심스럽긴 했거든요. 근데 같은 사람 같더라고요. 혹시 인수증 같은 거? 그때 김정은이 내민 쪽지 하나. 여기 그 인수증이 있는데요. 제가 혹시나 몰라서 가지고는 있었는데 이것도 가짜 같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가지고는 왔어요. 그것은 수사팀에게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수사팀은 조속히 김정은의 진술을 토대로 지문 채취와 동종 전과자 조회 등 방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그 피해자 김정은으로부터 인수증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 인수증에 기재된 인적 사항을 우리 직원들이 이제 우리 컴퓨터로 그 인적 사항 여러 가지 조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 범죄 수법이 동일함으로 동일범으로 판단돼 가지고 인적 사항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예, 홍재길로 판단을 하고 소재 수사를 하여 오던 중 신고 전화가 왔기 때문에 피자를 근거한 것입니다. 며칠 후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범행 수법 등 여러 가지 피해 사실을 종합한 결과가 나왔다. 이쯤에 인수증 관련 조사한 결과가 나왔네요. 그 피해자 특정이 됐는데 또 상습 사기로 사기 전과도 있고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예. 그럼 이놈 저 빨리 말이야. 그 저 소재부터 파악해봐. 예, 알겠습니다. 소재 파악하고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동말소됐는지 그것도 예. 파악을 해봐. 예. 하지만 용의자 홍재길은 동거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던 중 과거 홍재길에게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던 박진호에게서 결정적인 신고 전화가 왔고 선생님, 예. 예,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저쪽으로 골목길로 좀 갔습니다. 그렇게 홍재길을 검거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여기까지가 지난 1년 동안 홍재길이 저질렀던 모든 범행의 전모였다.
지난 1년 동안 치밀하게 수사망을 빠져나가며 범행을 계속했던 홍재길. 이제 그는 자신의 지난날에 대한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인터넷 글의 사기 사건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계속 발생하는 사안인데 계속 발생하는 것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유기적인 연락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범행하는 걸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를 막으려고 그러면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송장 번호, 택배 직원의 연락처 등을 구매자에게 알려주고 구매자 역시 연락받은 그 택배 기사의 연락처 등에 전화를 하여 물건이 현재 어떻게 운송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러한 일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도 쉽게 해버린 선택이었다. 되돌리고 싶었던 과거의 기억과 절망만이 남아버린 현실 속에서 그는 결국 또 다른 세계를 선택했다. 그곳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자신을 꿈꿔온 남자. 하지만 그곳은 처음부터 가지 말았어야 할 금지된 땅이었다.